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재학입니다. JS 리무진 경기도 이천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시트에 대해서 감동을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용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의 포지션은 의전용 리무진인 만큼 그 범위에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차,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시트 자체에 어떤 특징을 요약을 해놓은 그런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열 시트, 개별 컨트롤, 그리고 3열 터치패드, 무선 충전기 USB 포트, 공기청정기가 좀 핵심이죠. 이 기술이 무중력이 들어가 있고 컵홀더가 있고요. 무선 충전기, 안마 기능이 또 있습니다. 물리 버튼과 2열 터치패드가 있네요. 자, 입구에서부터 달라진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커트부터가 좀 바뀌었습니다. 도어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픈을 했을 때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하겠죠. 자동으로 되어 있고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도어가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선을 볼 때 발판이 보이죠. 2단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라 두 개, 하나, 두 개 보셔도 일단은 이동을 하실 때 큰 불편 없는 그런 구두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뀐 점이 일단 테이블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트의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부분적으로 가죽을 적용을 함으로써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측면에서 크게 보이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탑승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수로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시트 포지션이 많이 편안합니다. 헤드레스트 공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 김 PD님께서 평상화, 평탄화 작업을 좀 해주고 계신데 그 과정이 어렵진 않아요. 간단한 조작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테이블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서적인 심리적 안정감 느낌은 매우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자체의 특징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지금 옆방향으로 보시겠지만 마이바가 이렇게 각인되었다고 하나요? 코팅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그로시 재질로 추측이 되는데 코팅된 면적을 보시면은 깔끔함을 좀 느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카메라는 4K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 반사되는 천장에 있는 은하수를 또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좀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은하수는요, 제가 이렇게 손을 한번 쭉 지나가 보면은 이렇게 곱게 수놓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롤스로이스, 뭐 컬리넌, 롤스로이스의 다양한 차들 고급화를 상징하는 그런 차들에 적용된 이런 은하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되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부마저도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JS 리무진이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역사도 깊고요. 또 JS 리무진 자체에서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섭외를 통해서 광고 활동도 하시고 킨텍스를 비롯해서 활동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뭐 물건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JS 리무진은 과거에는 JS 명칭 말고 다른 명칭으로 사용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에 참 오토 글로벌이라고 검색을 해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해주십니다. 수입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개발하고 유통해온 업체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운 내용들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됐다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락을 푸셔야 돼요. 이렇게 핸드폰하고 똑같습니다. 자, 시트 조정. 얘가 이제 앞으로, 뒤로. 그거는 이렇게 시트를 올리고 시트를 내리고 요거는 여기 종아리 내리고 잠시 후에 풀 작동된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수로예요. 앞으로 뒤로 모터가 상당히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적용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락킹을 풀어서 시트 조정 눌러서 뒤로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최대한 뒤로 하면은 일렬하고 좀 붙긴 하겠지만 수로 공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는 카니발드 자가, 그러면 스타리아로 가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국내에 이 차량을 대항할 만한 차는 없을 것 같아요. 승차감에서 약간 호불호를 갈리시는데 저는 스타리아도 만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트를 마저 봐야죠. 다시 시간이 지나면 락이 또 됩니다.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고 통풍도 되고 통풍의 중간 강 약 온열로 해볼까요? 온열로 중, 강, 약 되고요. 살짝 얼비치죠? 조금 조명이 화도 화려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안마 기능이 있어요. 안마는 요축 쿠션, 순한 안마, 요축 쿠션 활성. 이 안마의 강도와 어떤 섬세함은 바디땡땡 안마기랑 견줄만 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래요. 지금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안마 기능 눌러볼게요. 안마에서 요축 쿠션, 요축 쿠션 활성화 지금 들어가고 순한 안마. 잘 안 잡히죠, 김피디님. 그래도 한번 끝까지 우리 담아보자고요. 여기에 지금 손을 대니까 손이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이 위에 지금 블록 나오잖아. 여기. 이렇게 하니까 또 보이죠? 이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중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중력. 신발을 한번 벗을게요. 그리고 현재 무중력으로 이제 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신발을 잠깐 좀 치워놓을게요. 이쪽에다 가운데 딱 놓고. 무중력 시트 포지션으로 단 한 번에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온열 키고 강으로 키고 안마 기능까지 지금 활성화 시켰거든요. 그러면 바디 땡땡 브랜드랑 견주어도 단 아쉬운 거는 종아리에 안마가 없어요. 그래서 종아리까지 안마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더 진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존하는 의정륜 리무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안마랑 무중력 포지션, 그리고 편안한 안락한 승차감, 그리고 장거리의 어떤 쾌적함을 보여주는 차량은 이 차량밖에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무중력을 다시 한번 누르면은 리턴이 됩니다. 리턴이 되고, 지금은 제가 좀 과하게 이렇게 다리도 올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조작 방식은 너무너무 쉽고 어려울 범위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이기 때문에 픽토그램 그림 자체가 쉬우니까 그런 범위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터치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원위치 뭐 시트 1, 2, 3에서 메모리를 또 작동을 시키는 범위 되니까 괜찮고 많이 써봤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고장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 기계는 고장이 나겠죠. 그러나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특징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블라인드가 물론 있습니다. 이쪽으로 블라인드가 되어서 이렇게 가릴 수가 있고 이쪽도 블라인드가 되어 있고 이쪽에다 충전을 꽂아서 충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충전? 활성화 됐습니다. 이렇게 소리도 핸드폰 자체에 나지만 표시가 따로 되니까 시인성은 있어요. 얘는 또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안에 또 불빛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게 안 닿아도 무선 충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 밑에까지도 온열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느끼셨을 때 아, 이거는 흉내만 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범위 때문에 추천을 좀 많이 받으시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도어 트림 자체 A필러, B필러, C필러, D까지도 다 나파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카니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도어 트림 이런 범위도 다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완전 평상을 지금 시켜 놓으셨는데 다시 리턴을 좀 해볼게요. 자, 한쪽만 이 정도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이동을 하면은 좀 서로 맛보기가 되어 있잖아요. 마주보는 이쪽에 한번 앉으시고 저 앉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뭐 캠핑 같은 느낌, 장거리 뛸 때 뭐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셔갖고 계약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차를 가져가십니다. 테이블을 한번 빼볼게요. 여기를 푸는 거예요. 여기를 풀면은 테이블이 쏙 빠집니다. 이렇게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영상을 찍는다고 뭐 워밍업을 했던 거 아니에요. 연습한 거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고 테이블은 뒤에 트렁크에 보관함이 있습니다. 아 참, 추후에 이 테이블 보관은 이 밑에 서랍이 생길 거라는 예상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돌려서 제가 거꾸로 돌리고 있었어요. 옆으로?
쭉 해서 됐다 된 거구나 이렇게 쏙 빼면은 정말 깔끔한 바닥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볼트 방식이라고 하겠죠. 볼트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요, 유격이 없어요. 유격이 없다는 거는 이제 소음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소음이 없으면은 당연히 안락한 실내에 정서적인 공간을 제공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봉은 또 따로 보관할 수 있고 뒤에다 넣으면 되고, 얘도 길이도 조절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되는구나. 이렇게만 갖고 다니시면 되겠네요. 아, 갖고 다니는 건 아니죠, 사실. 에? 안 뻑뻑해요? 조금 타이트한 거 있습니다. 새 신제품이라. 무게도 가볍고요. 그래서 없는 공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받침대는 뒤에 트렁크 이쪽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관하시면 되는 거죠. 깔끔합니다. 전장도 높고 시트도 좋고 안락하고, 냉정하게 보면 가격 대비 가성비는 엄청나게 좋은 차량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왔을 때 벌써 한 대 출고가 됐고요. 어제만 해도 다섯 대가 출고가 됐어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테이블은 무게가 다소 있습니다. 무게가 좀 있어야 지지를 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풀어서 한 요만큼 더 꽉 조이면은 더 타이트하게 고정도 되고요. 홈과 기둥을 이렇게 연결하시고, 아, 높이가 너무 높다. 지금 좀 내릴게요. 요만큼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해서 쓰시면 되고요. 고정하고 싶으면 이제 고정 위치를 찾은 다음에 돌려서 고정하시면은 절대로 볼트 방식이기 때문에 소음 유발은 없다라는 거죠. 이쪽에도 직관적으로 있으니까 눌러서 바로 또 쓰시면 되는 버튼이 이쪽에 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있고요. 자, 여기도 터치 한번 해볼게요. 등받이 뒤로, 등받이 앞으로. 지금 앞으로 대고 있어요. 시트를 앞으로, 시트를 뒤로.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빼면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것이죠. 시트 조정이었고요. 이 친구는 시트 기능입니다. 온열과 통풍이 다 존재하고요. 좌측 감마, 우측 감마가 있습니다. 우측 감마 지금 눌렀거든요. 좌측 감마도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안마가 얘도 전동 모터가 아니라 공기 주머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로 바디 땡땡에 있는 그런 안마 기능이 모든 전 시트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꺼볼게요. 다시 끄고 이상적인 어떤 포지션이 나오고, 이쪽도 무선 충전 입구가 따로 있고요. USB도 쓸 수가 있는 범위가 됩니다. 얘도 또 이렇게 들어서 놓을 수도 있고요. 다시 내려서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수납함이 또 있어요. 적당한 어떤 물건들 넣어서 수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놓고 이쪽에 스피커, 서라운드, 그리고 우퍼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도 순정을 잘 이용을 하면서 더 증폭된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보시면 이쪽에 사물함 공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테이블을 여기 위에 올려놨었는데 이 안에다가 넣으시면 더 많이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이곳 수납 공간이 많이 크고요. 닫았을 때는 물론 어둡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공간적으로 큰 수납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쪽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시거지 쓸 수 있는 범위가 또 있고요. 아까 김PD님이 뒤에서 해주신 범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시트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지금 다시 다 뉘어볼게요. 같이 해볼까요, 동시에? 되세요? 되네요. 되네요.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시트만 더 넣으면 트렁크는 당연히 닫힙니다. 그러니까 차박도 가능하고 위전용도 가능한 범위가 되는 거니까, 다양한 브랜드와 어떤 다양한 물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한테 맞는 제품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맞는 제품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알아보시고, 저는 뭐 꼭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아요. 유튜버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JS 리무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